치즈입니다. 오늘은 크림치즈로 치즈케이크, 치즈 카스테라, 그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림치즈를 이렇게 덩어리 큰 거를 사서 이렇게 한번 쓸 만큼 이렇게 잘라놨거든요. 냉동을 시켰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한 개씩 꺼내서 녹여서 쓰겠습니다. 지금은 해동하겠습니다. 요거는 크림치즈는 이렇게 녹이면서요. 이게 체다 슬라이스 치즈인데요. 전 요런 거 먹다가 날짜가 다 되어 가면 냉동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냉동시켜 놨다가 녹여서 그냥 다른데 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빵이나 과자 만들 때도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라면 끓일 때 하나씩 넣어도 되고, 국물 요리 하나씩 넣어도 되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전기밥솥을 이용한 치즈 케이크, 아니면 치즈 카스테라, 혹은 치즈 빵이라고 해도 됩니다. 치즈는 제가 이렇게 크림 치즈를요, 큰 걸 사면은 분할해서 냉동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온에다가 꺼내놓으면 말랑말랑하게 녹습니다. 말랑하게 만들어 놓고요.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제과점 가서 사는 그런 치즈 케이크가 아니고 치즈 카스테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스테라에 치즈 맛이 나는 크림 치즈가 없으면 요거를 녹여서 만드셔도 됩니다. 먼저 이제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야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흰자에 노른자가 한 방울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품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흰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게 합니다. 요거는 큰 계란 아니고요. 그냥 보통 마트에서 30개들이 파는 한 판 있죠. 그겁니다. 오늘 요거를 6개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 흰자 들어갈 부분은 여기다 넣고요. 할 때요. 껍질을 조심해야 됩니다. 껍질이 날카로운 부분이 닿으면 노른자가 터지거든요. 요 계란은 한 개 60-70g 정도 하는 계란입니다. 흰자 속에요. 노른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야 됩니다. 자, 거품을 굉장히 잘 내야 되는 건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자, 요거부터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설탕부터 덜어놓겠습니다. 좀 안 달게 했습니다. 오늘은 설탕을 요렇게 4스푼?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단 겁니다. 달게 하려면 8스푼 정도까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게 여기 따뜻한 물입니다. 5-60도 정도 되는 아주 따끈따끈한 물입니다. 노른자를 섞어 놓겠습니다. 손거품기를 사용할 건데요. 크림치즈를 300g에서 한 400g 정도. 말랑해진 거를 넣습니다. 이거는 주걱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걸 치즈를 좀에 녹여주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요. 자, 정확하게 넣기 위해서 여기 50ml, 딱 50ml짜리 소주잔입니다. 이때 너무 뜨거운 걸 넣으면 노른자가 익어버리니까 너무 뜨겁지 않는 물을 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놓는 이유는 흰자 거품 내기 전에 이런 것부터 다 준비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흰자 거품 내놓고 이런 거 준비하면 거품이 꺼져버리거든요. 섞어서 일단 치즈를 좀 풀어놓겠습니다. 이게 아직 좀 차가워서 저는 냉장고에서 계란을 바로 꺼냈더니 이렇게 해서 크림치즈를 계란 노른자와 함께 이렇게 좀 풀어놨습니다. 전기밥솥을 준비하겠습니다. 코팅력이 아주 좋으면은 그냥 해도 됩니다. 혹시 코팅력이 좀 안 좋아서 걱정이 되면 올리브오일을 조금만 바르겠습니다. 자, 요렇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늘은 소금은 안 씁니다. 치즈에서 소금 맛이 나니까 오늘은 이 설탕만 넣고 거품을 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전동 거품기를 안 쓰고 이걸 사용하는 거는요. 이거를 굉장히 힘들게 치시는 분들도 계시길래 이것도 자꾸 치면 요령이 생기거든요. 생각보다는 빨리 한 10분 안에 금방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1시간씩 쳐도 안 된다고 하시길래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거품을 치다가 쉬면 안 됩니다. 치면서 이렇게 준비한 설탕을요 중간중간 나누어서 넣으면서 치면 됩니다. 설탕을 녹여주면서 거품을 치면 됩니다. 이걸 바닥에 앉아서 하면 좀 쉬운데요. 이렇게 서서 하면 팔이 좀 아프긴 해요. 이제 몇 번 쳤더니 벌써 거품이 올라옵니다. 이 거품도 좀 무거운 거라서 좀 힘들긴 해요.
설탕을 마저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5분만 쳐도 있죠. 이게 거품이 거꾸로 이렇게 해도 안 쏟아질 만큼 아주 잘 됩니다. 근데 이게 업소용 거품기라서 좀 무거웠습니다. 이거 다음에는 가정용으로 해야겠습니다. 가정용으로 한다고 해서 거품이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이게 사실은 더 힘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거꾸로 엎어도 완전히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붙어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고요. 거품을 이렇게 단단하게 툭툭 쳐도 안 떨어질 만큼 단단할수록 좋습니다. 자, 이건 옆에다 놔두고요. 아까 이 치즈 녹이던 거에서 여기다 이제 밀가루를 쓰는데요. 박력분. 중력분을 해도 되기는 돼요. 근데 박력분이 조금 더 잘 부풀어 오릅니다. 종이컵 하나 넣고요. 이렇게 반컵을 더 넣겠습니다. 여기 베이킹파우더인데요. 티스푼. 여기 커피스푼 아주 작은 겁니다. 이걸로 싹 깎아서 한 개 넣었습니다. 이걸 넣어야지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거품을 아주 잘 냈다면 베이킹파우더 없이도 되기는 돼요. 근데 베이킹파우더가 있으면 넣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거품을 가능하면 꺼트리지 말고 반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요 반죽을 해서 거품에다 넣는 게 좋습니다. 이 반죽이 너무 뻑뻑해서 잘 안 된다 싶으면 물이나 우유를 아주 조금씩 더 섞어가면서 반죽이 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제 반죽이 이 정도면 아주 잘 되는 거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 반죽을 했으면은요, 오늘 제가 기름이나 버터 이런 건 전혀 안 쓰거든요. 이거를 일부를 떠서 요거는요 희생시키는 겁니다. 희생양. 이렇게 반죽을 하면 거품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거품을 떠넣어서 희생을 좀 시켜주고요. 조금 더 넣어서 안 되면 한 번 더 넣어서 이렇게 또 희생을 시켜줍니다. 이러면은 이게 반죽이 점점 묽어지면서 나중에 섞을 때 잘 섞여지거든요. 더 큰 거품을 죽이기 전에 이렇게 작은 거품을 먼저 이렇게 이걸로 한 3분 정도 떠서요.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이 거품이 조금 이렇게 반죽이요 섞이기 좋게 좀 묽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 다 넣습니다. 지금부터는 살살 반죽합니다. 아까 희생시킨 흰자는 어쩔 수 없고요. 이제 지금부터 거품은 가능하면 안 꺼져야 되고요. 이 반죽하는 과정에서 이미 숨이 푹 죽었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근데 반죽을 하면서 이게 약간 솜사탕처럼 반죽 자체가 폭신폭신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성공입니다. 지금 여기 반죽에요 거품기가 느껴지면서 폭신폭신합니다. 완벽하게 안 섞어도 됩니다. 한 80-90% 정도? 약간 좀 그래 섞여도 됩니다. 너무 섞으려고 하면 거품이 죽거든요. 이 밥솥은 6인용입니다. 넣고요. 밥솥이나 밥솥이 없으신 분들은 찜기 있죠? 냄비에 찜기해서 찌면은 찜 카스테라 됩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이제 찜 카스테라 만들어도 되고요. 자, 여기서 저는 만능찜 기능을 이용할 건데요. 만능찜 시간 버튼으로 요리 시간을 맞춘 후 취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간을 누르면 여기 40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잠그고요. 그리고는 이제 취사를 만능찜 기능으로. 만약에 밥솥마다 이름이 달라서 만능찜이 아니고 뭐 다른 거 갈비찜이라든지 이런 찜 기능이 있으면 그 다른 걸로도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요리를 시작합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됐고요. 나무꽃이나 뭐 젓가락으로요. 이건 오뎅꽃입니다. 속에 잘 익었나? 잘 안 익었네요. 좀 더 돌려야겠습니다. 카스테라는 40분 하면 되던데 얘는 왜 안 되죠? 20분 더 돌리겠습니다. 치즈라서 그렇나? 자, 찜 기능을 한 번 더 사용하겠습니다.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20분만 더 돌리겠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20분을 더 돌렸습니다. 설마 이번에는 이제 다 익었겠지. 다 익었네요. 하나도 묻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거를 한번 엎어보겠습니다. 두께도 감도 이거 두껍고요.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치즈케이크.
이 빵칼이 톱날이라서 도마가 기스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빵칼로 자르는 거는 기스 안 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 뒷부분으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와우.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요. 패대기 쳤습니다. 제가 빵을. 아, 너무 맛있게 잘 됐습니다. 잘라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자를 때, 자, 이 칼, 칼 톱날이 도마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와, 부서졌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너무 촉촉해요. 안 달아서 좋은데, 설탕을 한두 스푼 더 넣기를 추천합니다. 너무 안 달아요. 제가 좀 가면 이런 치즈, 그 조그마한 치즈 케이크 파는데 그거 맛이랑 같아요. 치즈빵.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한번 도전해서 맛있는 치즈 케이크를